주행 중에 기아가 빠지고, 예, 1단에서 2단 넘어가는데 아무리 세게 차도 N단에 들어가요. 로얄 엔필드 인터셉터 65650 19년식? 네. 이게 몇 년식부터 나온 건데? 몇 년도부터 나온 거야? 이게 19년식이 초기 모델인 걸로 알고 있어요. 히말라야 타다가, 네, 이런 클래식으로 넘어온 이유가 뭐다? 일단 히말라야는 예, 속도 때문에도 그렇고 시트는 편한데 뒤에 있는 사람이 너무 높다 보니까 좀 무섭다는 경향도 있고 해서. 근데 히말라야도 사실 저속에 힘을 많이 받게끔 만들어진 마이크라 8-90km까지 올라가는 데는 불편함이 전혀 없었을 텐데, 500cc 되잖아. 근데 이제 주행을 하다 보면 손목의 피로도가 생각보다 있어요. 순간적으로 차를 치고 나갈 때에 90에서 맞아, 맞아. 좀 힘이 딸려요. 더 감을 때 못 나가고, 네, 그냥 쫑쫑쫑쫑하게, 네, 그냥 속도가, 네, 나가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배기장을 막 리터급을 올린 것도 아니고 그냥 비슷한 배기장에 비슷한 브랜드에 어떻게 보면 껍데기만 다른, 네, 거의 비슷한 차를 그냥 산 거니까. 그렇죠. 업그레이드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그래도 이거를 타 보니까 히말라야하고, 네, 많이 다르다 이런, 네, 느낌은 확실히 체감이 돼? 네, 엄청 체감되죠. 이 서스펜션 자체가 신경 써야 돼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히말라야는 그냥 편안한 주행이 가능하죠. 맞아. 근데 인터셉터는 아무래도 뭐 턱이나 이런 싱크홀 같은 데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죠. 조상이 이제 컨티넨탈 GT. GT 엔진 똑같거든요. 포지션만 다르고 이제 외관만 다르기 때문에. GT는 약간 알차 느낌이에요. 약간 알차? 좀, 네, GT? 네, 로켓 카울 실 수 있는 약간 이런 느낌. 내가 생각하는 GT는 뭐 그랜드 투어가 아니라, 네, GT는 약간 달리기 느낌의 그 GT가, 네, 표현하는 거구나. 네, 맞아요. 그러면 얘가 그게 조상이면 얘도, 네, 달리기 능력은 충분히 검증됐다고 볼 수 있군요. 네. 속도는 둘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아무래도 공기저항이나 이런 주행풍 때문에 GT가 훨씬 더 유리한. 롤앤필드에 되게 관심이 있었고, 네, 사람 끌리게 만드는 그런 맛이 있긴 있거든. 네네. 물론 내가 안 타봤으니까, 안 타봤으니까, 네,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약간 고질병 같은 거나, 네, 아니면 잔진동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아예 엄두를 못 내고 있어. 롤앤필드가 작년, 2, 3년 전인가? 네네. 기흥 모터스라고 그 할리 데이비슨 수입사가, 네, 롤앤필드를 취급하게 되면서, 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네,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고 난 얘기 들어가지고, 네, 지금 정도면 롤앤필드를 사도 뭐 정비가 어렵거나 부품 수급이 어렵거나, 네, 이런 부분은 없을 거야. 네. 그래서 지금 중고로 산다고 하면 롤앤필드를 가도 충분히 이제 서비스를 받는 데 문제 없을 것이다. 네네. 그래서 이제 롤앤필드라는 그 인식이 조금 많이 바뀌고 있는 중인데, 네, 막상 타는 사람을 근처에서 보니까 궁금하단 말이지. 이걸 가져와서 타보니까, 네네, 느껴지는 장점이나 단점, 그러니까 히말라야하고 비교하지 말고 이 차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네네, 단점 정도가 있으면 한번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롤앤필드만 3대째거든요. 메테오 350, 히말라야, 이제 인터셉터인데, 장점은 지금 시기로 봤을 때는 수리비나 이제 부품 수급 같은 거는 그래도 생각보다 클래식 바이크에서는 괜찮다. 이 가격대에서는 솔직히 이길 수 있는 클래식 바이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단점은 정비, 그러니까 전기 점검료가 생각보다 비싸요. 가와사키랑 비슷할 정도로, 떡발이랑 비슷할 정도로 진짜 너무 비싸요. 할리를 수입하는 기흥 모터스가, 네, 수입을 하면서 그 시스템을 그대로, 할리 전기점검 시스템을, 그대로, 에, 묻힌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 이제 얘네가 3년 무제한 워런티거든요. 근데 전기점검을 하나라도 제때 안 받으면 워런티가 바로 사라져요. 와. 그래서 이제 막 2만 타시는 분들이 안 받아요. 비싸서 2만부터 막 수리 전기점검비가 20몇만 원 올랐어요. 20몇만 원이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점검비만 생각하면은 거의 그 금액으로 봤을 때 거의 할리급이네? 그렇죠. 전기점검비는 할리만큼 내고 차값은 5분의 1이면 비싸다고 느낄 수밖에 없지. 그렇죠. 맞아요. 비싼 차를 타면서 비싼 정비비를 내면은 사람들이 이해하지만, 알맞은 가격에 바이크를 타는데 전기점검비는 거의 최고급으로 내면은 유지관리비가 좀 비싸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 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전에 이 라디에이터를 보여주면서 꼭 유냉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할리도 마찬가지고요. 고장날 거리가 없어요, 사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타이어 펑크 나는 거 말고는 고장날 게 없어. 그게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맞아. 공랭 바이크의 장점, 최고 장점이 고장날 거리가 없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만약에 자가 정비를 하더라도 카울이 없기 때문에, 네, 어디서 뭐가
뭐 누유가 있고 어디에서 뭐 나사 풀리고 이런 게 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자기 자신이 이제 차를 좀 관리를 좀 많이 하고 새 차를 좀 꼼꼼하게 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새 차마다 다 발견해. 뭐 아쉬운 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잖아. 네,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지금은 제가 요거를 달아있지만, 요거 추를 달았지만, 원래는 좀 핸들 떨림이 좀 있어요. 한 120대부터 핸들 떨림도 있고, 140 넘어가면 진동이랑 이런 게 올라와서 좀 불안한 느낌인데, 이런 거를 달아주면은 훨씬 더 안정적이다. 근데 100이라고 봤을 때는 네네. 140이 넘어갔을 때 떨리는 거 있잖아. 네네. 140이 넘어갈 때좀 떨리는 게 오는 거는 내가 봤을 땐 정상인 것 같아. 떨림이라기보다 엔진이 좀 과도하게 이렇게 동작을 하면서 오는 진동이 좀 많아진다. 이런 네네. 느낌인 것 같고, 120대에서 떨리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하자라고 말하긴 좀 그렇고, 네. 이런 타이어 있잖아. 네네. 타이어나 이런 것들 이제 새 걸로 교체하면 개선될 여지가 있어. 왜냐면 내가 아까 전에 와가지고 미리 한번 딱 봤는데, 타이어가 약간 이게 중고바이크다 보니까 네. 이쪽이 좀 많이 달고, 이쪽이 좀, 그러니까 여기 요 라인하고 요 네네. 라인이 조금 많이 달고 여기가 조금 덜 달았거든? 네네네. 이게 약간 핸들 떨림의 원인이 생길 수 있어. 네. 왜냐면 이게 뾰족하다는 느낌. 그쵸. 그래서 직진으로 달릴 때 정확하게 요 라인을 타지 않으면은 이게 이렇게 이렇게 울렁거리거든. 네. 그래서 볼드윙도 요렇게 가는 성향인데, 요렇게 만약에 달아서 만약에 핸들이 떨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 앞 타이어 교체될 때 됐구나 이렇게 느끼거든. 그러니까 120에서 떨리는 거는 하자라고 보긴 어렵지만, 타이어 교체해보면 얘가 이제 타이어 문제로 떨린 건지 아니면 다른 뭐 쇼바의 오일량이 조금 다르다거나 이런 게 문제인지, 근데 뭐 거치대나 이런 게 없지만 액세서리 같은 게 만약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고속으로 달릴 때 부하를 주는 바람에 핸들이 떨리는 건지 그걸 찾아낼 수 있거든. 네. 갈고 나서 한번 테스트해 보면 좋을 네네. 것 같아. 그 체결감 같은 건 어때? 기어 체결감이나 이런 것들은 엄청 궁금해. 할리처럼 막 이렇게 턱턱 막 이렇게 들어가는지 아니면 엘제바이크처럼 스무스하게 이렇게 톡톡 들어가는지, 그런 건 아니고, 그래도 좀 힘, 거치게 네, 들어가, 좀 거치게 거치게 들어가. 들어가고, 그리고 19년, 20년식은 괜찮아요. 유로 5 모델부터는 하자가 많아요. 하든가. 네, 그럼 진짜. 연식이 몇 정도 돼, 그러면? 21년식부터, 유로 5부터 문제가 되는 바이크가 인터셉터 어. 650이에요. 걔네는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고요. 주행 중에 기아가 빠지고, 예, 1단에서 2단 넘어가는데 아무리 세게 차도 N단에 들어가요. 와, 그거는 위험해요. 맞아, 맞아. 예, 그게 지금 로얄 엔필드 카페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는 요건이고, 제가 알기로는 엔진 오일 필터랑 뭐 엔진이랑 뭐 호환이 안 된다, 뭐 이런 되게 말이 엄청 많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중고도 시세가 유로4랑 유로5랑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유로파이브는 그냥 내놓는 느낌이구나. 네, 맞아요. 아, 그거는 내가 얘기 살짝 들어보니까,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연구하고 고민 많이 해봤겠지만, 기아가 그렇게 축축 빠지거나 안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은 이게 동랭이다 보니까, 네. 중유냉이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나 로얄 엔필드 같은 경우는 열이 조금 많이 나는 그런 모델이다 보니까, 오일 점도가 만약에 조금 달라졌다, 오일 점도가 많이 열 때문에 굉장히 묽어졌다, 네. 그러면 이게 기아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하자가 생길 수도 같은 느낌이 들거든. 만약에 내가 차주면은 오일 점도를 좀더 묽게, 열을 먹어도 어느 정도 점성이 유지되게, 초반에는 좀 뻑뻑하겠지만 차안 나가고 막 이런 느낌이 있겠지만, 완전히 열을 받은 상태에서는 점도가 유지되면서 윤활을 좀 잘해주면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물론 내 차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런 차주가 있다면 오일 점도를 좀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순정 오일을 썼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면 오일 바꿔보는 것도 제일 네. 싸게 먹히는 방법 중 하나거든. 네네. 마지막으로 이게 쌍마울 하나 너무 예쁜데 네. 요거 배기 사운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 아, 네네. 이거 순정 머플러야? 네, 순정입니다. 순정 머플러인데 이렇게 동동동 한다고? 네. 와. 약간 N단 맞지? 네네네. 엄청 겸손하네.
엄청 가볍고 경쾌한 애인데 트라이엄프 티맥 탔을 때 이런 느낌이었거든. 아~ 분명히 소리는 동동거리고 이랬는데 이거의 느낌이 굉장히 예민하고 민첩하고 이 스로틀 쪽은 좀 소리를 했나 새 것 같은데. 아 요게 이제 계기판 바꾸면서 이 사람이 이제 아무래도 방치를 오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도 이제 손 볼 겸 이것도 얼마 안 한다고 하셔서 싹 한번 교체하셨대요. 아 교체했대? 네. 그치? 예. 야 여기 새 거야. 느낌 완전 신차야. 네, 와 어쩐지 좋다. 그래도 정비 잘 된 거 잘 샀네. 네네. 여기만 이제 케이블 딱 당겼을 때 네. 드드드 하는 느낌 있었어? 여기 봐봐. 이 먼지 사이즈. 아 예. 여기 조금 인하를 시켜줄게. 어? 봐봐 여기 케이블 지금 빠지려고 한다. 이 사이 보이지? 아 예. 케이블 빠지면 나중에 지금은 보이는데 네. 그 케이블 저거 몇 개 빠져가지고 띵 하잖아? 네. 띵 하면 먼저 케이블 소문나게 돼가지고 집에 못 가. 그러니까요.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수리해. 하나 발견해줬어. 네 감사합니다. 봐봐.